여기는 미국. 회의를 마친 임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트럭은 엘드 곧바로 LA 경찰이 출동. 오늘의 주인공인 잭과 파트너 해리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범인은 30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인질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잭과 해리는 일단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왕관기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의 추락을 막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아니 뭐야 이거? 감히 꼼수를 부려? 그것을 눈치챈 범인은 폭탄을 터뜨려버린다. 위기에 빠진 왕관기. 잭은 엘베가 잠시 멈춘 사이 서둘러 구출을 시작하고. 나오세요! 난 못해! 가만이야! 잘가 왕관기. 무사히 전원 구출에 성공한 잭. 눈치 빠른 잭은 범인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곧장 화물용 엘베를 조사하려고 했지만 기습사격에 당해버리고 범인에게 붙잡혀버린 해리. 그렇다면 보시기! 해리를 쏴버리는 잭. 꼼짝마! 그리고는 폭발과 함께 범인은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얼마 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잭. 그 순간 파이어! 그리고 걸려오는 전화. 범인이 살아있었네요. 하워드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 잭에게 이자까지 얹은 370만 달러를 요구하며 시내버스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잘해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버스인가 본데요. 아무튼 범인이 제시한 조건은 승객이 내리면 안 된다는 것과 속도를 50마일 이하로 줄이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답니다. 잭은 버스를 발견했지만 버스는 지나쳐요. 무고한 민간인의 차를 빼앗아 버스를 추격하는 잭. 문 열어 새끼야! 그렇게 잭은 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고.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전과자 한 명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착각을 해버리고 총에 맞아버린 운전기사에 결국 애니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본부에선 해리가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반장인 맥은 잭을 서포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렇게 속도를 유지한 채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 잭은 버스 아래 설치되어 있는 폭탄을 발견합니다. 좆대꾼! 맥은 비어있는 고속도로로 버스를 유도하고 이펙스 펜 작동! 그렇게 시민들을 구출하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 여보세요? 아무도 못 내려. 부상자 한 명만 내리게 해주라. 그럼 그러든가. 하워드의 허락으로 운전기사를 탈출시키는 잭. 하지만 아줌마 한 명이 따라 내리려고 눈치를 보는데요. 그러자 아줌마 사망. 하워드는 TV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맥. 도로가 끊겨있어. 괜찮습니다. 무슨 작전이라도 있나? 무슨 일이죠? 자 지금부터 아니 설마 점프한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 점프! 속도! 일단 위기를 모면한 버스. 위기를 넘긴 버스는 공항으로 들어가 활주로를 빙빙 돌며 시간을 벌기로 하고. 여러분, 전 이만 내려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난 살았다! 농담이고, 최근 장비를 이용해 버스 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빨간선 보이지? 선이 세 개! 헛소리 하지 말고 빨간선 찾으라고 새끼! 이거? 여기? 에이, 모르겠다. 일단 아무렇게나 연결해야지. 대충 연결했는데 괜찮겠지? 이런 씨!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잭은 폭탄 제거에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잭을 구해내는 승객들. 폭탄은 어떻게 됐죠? 곧 터지겠죠 뭐. 때마침 범인을 찾아낸 해리. 해리는 서둘러 범인의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해리 사망. 그때 버스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한 잭. 범인은 TV 중계가 아닌 CCTV로 버스 안의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CCTV의 전파를 찾아내 녹화된 장면을 범인에게 보여주는 맥. 그 사이 잭은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잭과 애니 역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비행기 사망! Come on! 이제 하워드를 잡으러 출동한 경찰들. 하지만 눈치 빠른 하워드는 같이 온 애니를 납치해버리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잭. 그렇게 하워드를 추격하자 폭탄 조끼를 입고 있는 애니. 대체 왜 따라온 걸까요? 잭은 또다시 눈앞에서 하워드를 놓쳐버렸다리. 하워드는 지하철을 강탈해 도망치려 하지만 끈질긴 잭은 포기하지 않았고, 상황을 살핀 뒤 천장으로 올라가는 잭. 위에 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딱 기다려 새끼야! 화가 난 하워드는 직접 잭을 처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지만 사방! Hey, come on! 드디어 무사히 애니를 구해내는 잭. 하지만 그때 또 선로가 끊겼다고 말하는 맥스키. 이 새끼야! 야! 맥! 새끼! 신호 새끼야! 브레이크도 고장나서 말을 안 듣는 상황. 결국! 전복된 지하철. 하지만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한 주인공들이 물고 빨고 난리를 부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1994년 작품으로 당시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스피드입니다. 리즈 시절에 키아누 리브스와 산드라 블록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로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스피드였다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